안녕하세요. 바살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2세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페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불쌍한 생을 살았고 스페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0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인 필리페 4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1657년에 그린 라스메니나스, 한국어로 시녀들이라 부릅니다. 그림은 세로 3m 18, 가로 2m 76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뒤에 보는 거울 속에 비친 두 분이 바로 카를로스 2세의 아버지인 필리페 4세와 어머니 왕비님이십니다. 필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를 굉장히 신임했고 왕가의 초상화는 벨라스케스에만 맡겼다고 합니다. 왼쪽 캠퍼스 옆에 계신 분이 벨라스케스이고요. 화면 가운데 귀여운 공주님이 마르가리타 공주님입니다. 실제로 벨라스케스는 공주님을 굉장히 귀여워했고요. 친딸처럼 보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주님 주변으로 시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대와 난장이 그리고 밑에는 개가 있는데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소름이 끼칩니다. 화면 가운데 마르가리타 공주님은 1666년 15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삼촌인 레오폴드 1세에게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스 그림에 남아 영원히 살아있는 공주님처럼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화면 앞에 있으면 마치 관람자가 거울 속의 그림을 통해서 그림 속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림입니다. 화가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 화가의 벨라스케스가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이야기는 나중에 날 잡아서 하도록 하고요. 필리페 4세는 1605년에 태어나 1621년에 제위에 올라 1665년까지 44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44년간이면 오랫동안 통치하신 겁니다.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평균 재임 기간이 20년이라 보면 됩니다. 재임 기간에 네덜란드와의 전쟁, 유럽 30년 전쟁, 포르투갈 독립 등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필리페 4세의 첫 번째 결혼은 프랑스에서 온 이사벨과 1615년에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왕비님이 13살이었기에 그들의 초야는 5년 후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왕자님이 태어나는데 왕자님은 성년에 이르기 전에 병사합니다. 이사벨 왕비님은 1644년에 돌아가시는데 필리페 4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아내를 잃고 친구를 잃고 후원자를 잃었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필리페 4세의 재혼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와 1648년에 결혼하십니다. 두 왕비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총 13분이었는데 오로지 3분만 성년을 넘겼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공주님이시고 한 분이 마르가리타 공주님입니다. 아들은 1661년에 태어난 카를로스 왕자님 한 분이었습니다. 필리페 4세는 56세에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왕자님이시겠습니까? 필리페 4세는 어린 왕자를 두고 1665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카를로스 왕자님은 4살에 카를로스 2세로 왕이 됩니다. 어린 왕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기형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의 특징인 길고 앞으로 튀어나온 턱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얼굴은 길고 못생겼습니다. 하체는 짧고 약했으며 잘 일어서지를 못하여 책상이나 벽을 잡고 서기도 하고 육체가 힘든 만큼 정신도 약해서 누구든 왕 옆에 있으면 왕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지적이고 훌륭한 기억력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면보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 결함이 더 많은 왕이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가 14살까지 마리아나 어머님이 섭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왕의 어머니는 16살 되기까지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왕이 정치를 잘 펼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를 두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발렌수엘라라는 총리를 두고 정치를 했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부렸으며 결국 1676년에 정부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를 반대한 왕 카를로스 2세는 그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유능한 새로운 총리를 발탁하여 어머니의 권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1679년 18세에 프랑스에서 온 마리아 루이사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은 왕비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궁중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1689년 왕비 마리아 루이사가 갑자기 사망하십니다. 카를로스 2세의 제호는 바이에른의 마리아 아나랑 1689년에 결혼하십니다. 새로운 왕비는 권력을 남용했고 어머니와 권력 다툼을 본격화됩니다. 왕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도 합니다. 왕의 어머니 데비는 1696년에 사망하십니다. 그 사이 프랑스군은 카탈루냐 침입이 빈번히 이루어졌고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압력도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분 왕비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에스파냐에 없어서 에스파냐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의 관심은 스페인 왕이 몸이 약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 틈을 타서 이권을 차지라는 욕망이 그득했고 주변 국가 간에 카를로스 4후 스페인의 영토를 뺏기 위해 이제나 저제나 카를로스 2세 왕이 죽기를 바라는데 주변의 생각과는 달리 카를로스 2세는 생각보다 오래 39세까지 살게 됩니다. 카를로스 2세는 1696년 유언장을 통해 당시 국제관계에서 무난한 바이에른 왕국의 페르디난트를 후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르봉 왕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압력이 강했고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페르디난트가 1699년 7살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죽고 부르봉 왕가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대공 둘 중에 한 분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스페인 내부에서도 치열한 음모, 권력 암투가 있었고 결국 프랑스 부르봉파가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도 프랑스 쪽에 유리했습니다. 결국 1700년 카를로스는 병은 위중해졌고 기구한 삶을 산 카를로스 2세는 1700년 10월 11일 날 운명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1개월 전에 유언장의 후계자를 선정하였는데 세 번이나 수정하여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시대는 끝나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 후 스페인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됩니다. 오늘의 역사 산책은 스페인 역사의 불쌍한 카를로스 2세 왕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를로 2세를 바보왕이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